그 작업이 하루 이틀 만에 완료가 아니죠. 되나요? 양도양수하는데 열흘 걸려요. 그동안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신차 출고 열흘 전에 연락 달라는 거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네. 그게 5년 전에 했던 거예요? 한 5년 그 정도 된것 같아요. 18년인가 아, 그랬었던 것 같아요. 1톤 냉탑 신차에 달았던 거 아니에요, 원주? 맞아요. 많이 타셨겠네요, 지금, 주행거리. 차 여러 번 바꿨죠. 바꿨어요. 지금은 몇 년식인데요? 지금은 21년 8월식 카고를 빼서 네. 냉동 탑차를 올려놨죠. 제작에서 올렸어요? 네네. 오토고 21만 키로. 현대차예요? 네. 냉탑 높이는 얼마나 나와요? 내경. 내부가 높이 1850이고요. 높게 뽑았네요. 예. 네, 길이는 3100, 옆은 1650인가? 하여튼 높아요. 아예 운송을 접으시려고요, 이제? 식자재 하다가 예. 허리를 좀 다쳐갖고 수술을 아이고. 해서 오. 그래서 그럼 지금 좀 차를 세워놨어요? 네네네 한한 달? 그러시구나. 미리 전화 주시지. 계속 고민 중이라. 더 하시려고 하시다가 내일 그럼 사진하고 등록증 사진 보내주시면 차 얼마, 넘버 얼마 자세하게 견적 내드릴게요. 그 넘버만 따로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넘버 따로 하면 21년식이라고요? 지금 차는 예, 그쵸, 21년식. 넘버만 따로 하면 거기 뭐또 수수료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구만요. 일단 뭐 따와야 편하게 돼가지고. 하시면 돼요. 넘버만 팔고 차는 자가용으로 돌려도 되고. 그럼 만약에 차를 판다 그러면 넘버를 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전화 드리면 그게 바로 되나요? 작업이? 그 작업이 하루 이틀 만에 완료가 아니죠. 되나요? 양도양수하는데 열흘 걸려요. 그동안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랬던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신차 출고 열흘 전에 연락 달라는 거예요. 이게 열흘 걸리기 때문에 작업이. 저희는 매수자 바로바로 있어요. 바로바로 진행돼요. 그렇게 돼야 이제 신담바 달아서 팔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견적을 그렇게 한번 내드릴게요. 내일 오전 중에 문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